안녕하세요. 땅땅별곡입니다. 인사 늦었지만 고정 잘 보내셨습니까? 고정 보내고 나니까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북항 재개발 관련하여 부산 동구 재개발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북항 재개발의 핵심 단계인 1단계와 가까운 초량에 대해 알아봤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북항 재개발의 2단계와 가까운 좌천 범일지구에 대해 알아봤고, 오늘은 북항 재개발 2단계와 가까운 범위 3과 범위 3-1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구독 좋아요를 안 눌렀는가? 저입니다. 저자를 사용하라. 북항 2단계는 부산진 컨테이너 야적지와 자성대 부두 전체인데요. 부산진역 컨테이너 야적지는 부산 신항역으로 이전이 확정이 되었고, 자성대 보도도 이전을 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범일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범일동의 특징, 제가 생각하는 특징 딱네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 조방 앞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조방 앞이라는 말을 안다면 아마도 연배가 좀 있으시다는 뜻이겠죠. 범일동 한양 아파트 일대를 예전에는 조방 앞이라고 불렀어요. 예전 일제시대 때 조선 방직이라는 큰 섬유 공장이 있었는데요. 그 규모가 엄청 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68년에 막대한 부채를 견디지 못하고 1969년에 부산시에서 인수를 했다가 해산이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 시민회관도 생기고 3익 아파트도 생기고 한양 아파트도 생기고 하면서 조선 방직의 흔적은 없어졌지만 아직도 조방 앞이라는 말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범일동의 최대 규모 재래시장이 밀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진시장, 자유시장, 평화시장, 그리고 금빵이 엄청 몰려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7살 때쯤인가, 그때 엄마 손을 잡고 시장에 자주 왔었는데요. 시장도 크고 특히 금빵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번쩍번쩍거리는 금들이 진열되어 있고, 그런 점포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와, 저 금을 다 모으면 도대체 얼마나 될까? 며칠 동안 충격이 가시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꿈이 금빵 주인이 제 꿈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한양 프라자를 가본 뒤에 가구집 주인으로 꿈이 바뀌긴 바뀌었지만,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죠. 아무튼 범일동에는 대형 재래시장이 많고 근처에 시장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한양 아파트나 3익 아파트에 상인들이 많이 살고 이사를 나가셨지만 세를 계속 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세 번째 특징은 범일동에 해수탕이 많아요. 부산 해수탕, 효성 해수탕, 조방 해수탕. 이런 해수탕들이 이쪽에 몰려 있는데요. 해수물로 목욕을 하면 피부도 좋아지고 예뻐진다고 해서 저도 해수탕에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예뻐지지는 않더라고요. 해수탕은 땅 300m 이상 아래에 있는 안반에서 나오는 해수물을 끌어올려서 목욕물로 쓰는데요. 이쪽 땅 아래 해수물이 나온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아무튼 범일동에는 해수탕이 많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로또 명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은 사람들이 진짜 줄을 많이 서 있어요. 복권 사러 멀리서도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 신문에 풍수 전문가가 범일동이 명당이라는 이야기를 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범일동이 명당이라고 하니까 범일동에 대해 영상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도 기분은 좋네요. 이상 제가 생각하는 범일동의 특징 네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범일 3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일 한양 아파트는 1778년 준공이란 약 42년이 된 아파트로 현재 총 3개동 15층 총 세대수는 474세대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총 4개동에 아파트 856세대와 오피스텔 234세대를 합쳐 1090세대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범일 3구역은 범일동 한양아파트이고
범일 3-19역은 범일동 3익 아파트인데요. 기존 아파트다 보니까 재건축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곳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도시정비사업의 하나로 주택재개발사업과 함께 재개발사업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범일 합리양하고 범일 삼익 같은 경우에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 지 한참이 되었는데 시간이 예상외로 오래 걸리면서 지친 분들도 많고 중간에 손바뀜도 많이 일어났는데요. 범일 한양이 처음에는 포스코가 시공사였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사업이 정체되다가 2018년에 조합에서 시공사를 대리모로 바꾸고 한국토지심탁에 의한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업의 속도가 붙은 것 같습니다. 사업 시행인가는 2014년도에 났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조합 사무실에 전화를 해보니까 2020년 올해 2월 중에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가 정해질 예정이고 곧 조합원 분양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 6월에 관리처분 인가를 목표해주고 있다고 하고요. 감정평가는 2014년 사업 시행 인가 때 이루어졌는데요. 그 당시 감정평가 금액이 평당 700만원 정도 선에서 감정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비례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재감정을 하지 않고 그 당시 받았던 감정평가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례율은 100%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하네요.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소문으로는 조합원 분양가가 1,050만원 정도 될 것 같다고 말은 있는데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일반 분양가는 제 생각에는 1,500만원 정도쯤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제 생각입니다. 6월 중에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가 정해진다고 하니까 정해지면 제가 답글로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범일 한양 아파트가 거래되고 있는 금액은 30평 기준으로 3억 2천만원에서 3억 4천만원 정도 되고요. 주위 새 아파트 기준으로 시세는 약 평당 1,600만원에서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아직 분양가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재 범일 한양 아파트 자리는 상업지역으로 나름 고급 조선복합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약을 하자면 감정평가 금액은 2014년도에 대략 평당 700만원 정도로 감정평가를 받았고 비례율은 100% 정도, 예상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1,050만원 정도 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예상 일반 분양가는 평당 1,5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매 시세는 평당 1,100만원 정도 내외에서 거래가 되어가고 있고요. 30평형 기준으로 보면 감정평가 기준으로 프리미엄이 약 1억 2천만원 정도 붙어있는 금액에서 거래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 금액이 이 감정평가 금액이 2014년도에 감정평가를 받은 기준이라서 사실 실질적으로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좀 그렇네요. 그리고 주위 새 아파트 현재 시세는 평당 1,600만원에서 1,700만원 정도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범일 3-19역인 3익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범일 3-19역인 3익 아파트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재개발 사업입니다. 3익 아파트도 1978년에 준공이 나서 금방 말씀드린 한양 아파트랑 나이가 똑같은 42살입니다. 한계동에 15층, 총 세대수는 150세대입니다. 사후 개요를 보시면 한계동에 150세대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정확한 사업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서 현재 상태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15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었고 시공사는 우미건설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직 뚜렷한 진행을 알 수가 없고 신문 등에도 관련 기사가 없어서 화면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니까 조합 사무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거래를 조회해 보니까 30평이 2019년 3월에 3억 5천만 원에 거래가 한 건이 된 이후에 실거래가 된 것이 없는 거를 보니까 거래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3익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많이 없어서 말씀을 많이 못 드렸는데 3익에 대해서 소식이 들리는 대로 댓글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범일동 산양아파트와 3익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범일동은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북한 2단계인 자성대부두와 가깝고 5호 보급창과도 거리가 가깝고 그리고 바로 옆에 동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북항 재개발과 함께 동천도 함께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부산시에서 동천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고 지금 동천을 따라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한양아파트, 삼익 아파트뿐만 아니라 문현 1구역과 범천 1-1구역, 범천 1-2구역도 재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천 주변으로는 많이 낙후가 되어 있어서 환경이 그닥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정비가 다 되고 나면 동천 주변은 다 상업지라서 나름 고급 주상복합이 지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환경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변화가 있는 대로 또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